네, 부산 5선 의원인 정의화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 후보에 선출됐습니다. 부산 경남의 정치적 저력과 정 의원의 합리적인 성품이 어울려 또 한 번 지역 출신 입법부 수장이 탄생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송원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화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에 압도적인 표 차이로 선출되면서 정치권을 놀라게 했습니다. 정의화 의원의 합리적인 성품에다 국회 선진화법 반대 등에서 보여준 강단 있는 소신이 밑바탕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다 국회 선진화법을 주도한 황우여 의원에 대한 문책 분위기에다 친박 일부의 편가르기에 대다수 의원들이 등을 돌린 결과입니다. 정의화 의장 후보는 국회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약속으로 의원들의 지지에 화답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위와 정통성을 세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가 개조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제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의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의화 의장 후보는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으로 지난 15대 국회에 입문한 이래 부산 중동구에서 내리 5선에 성공했습니다. 신공항이나 북항 재개발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면서 지역 정치권의 두터운 신망을 받는 중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산 경남 정치권은 이번 의장 경선에서 결집된 힘을 보여주면서 정치적 저력을 과시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국회 부의장에는 부산 경남에서 학창 생활을 보내고 도의원을 지낸 울산의 4선인 정갑윤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에 경남의 안대희 전 대법관이 지명된 데 이어 입법부 수장으로 부산의 정의화 의원이 선출되면서 부산 경남이 다시 한번 국정운영과 정치의 중심에 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서 KNN 송원재입니다.